한번 왔다 가는 게 인생이라면 맺은 인연 끝까지 갑시다. 가끔은 섭섭하고 가끔은 서운해도 맺은 인연 끝까지 갑시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단 말 다 아는 얘기. 어차피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요. 아,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겠소. 당신만을 사랑하겠소. 가끔은 섭섭하고 가끔은 서운해도 남은 인생 끝까지 갑시다. 잠시 왔다 가는 게 인생이라면 맺은 인연 끝까지 갑시다. 가끔은 답답하고 가끔은 속상해도 맺은 인연 끝까지 갑시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단 말 다 아는 얘기. 어차피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요. 아,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겠소. 당신만을 사랑하겠소. 가끔은 답답하고 가끔은 속상해도 남은 인생 끝까지 갑시다. 남은 인생 끝까지 갑시다. 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활기찬 라이브쇼. 오늘 가수 윤태규의 끝까지 갑시다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네, 활기찬 라이브송 이 시간에는요, 다양한 장르의 가수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문자와 채팅창 열려있거든요. 많이들 남겨주세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가수 윤태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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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오, 오랜만에 네. 뵙는데 더 잘생겨지셨어요? 아, 별 말씀을요. 우리 매진은요, 끝까지 가야죠. 어, 아,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가야죠. 네. 네. 잘 지내셨죠? 예. 네. 늦었지만 잘 있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세요. 네. 일단 먼저 너무나 멋진 노래 이렇게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가수 윤태규 씨를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 가수 윤태규입니다. 충남 태안에서 태어나 일찌감치 가수의 꿈을 키우던 그는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가출 아니 출가 후 충북 충주에서 라이브 카페 DJ 겸 라이브 가수로 활동하며 음악 수업에 정진하게 됩니다. 그 후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산실인 이종환의 쉘브르의 오디션을 통해 당당히 합격. 이문세, 김범룡, 변진섭, 최성수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이후 김건모도 세 번이나 오디션에 떨어졌다는 해군 홍보단에서 군생활과 음악생활을 병행한 후 1989년 외로운 고백을 발표하며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순탄할 것만 같은 그의 가수 활동은 녹록지 않았으니 돈 모아서 앨범 내면 망하고 돈 모아서 앨범 내면 망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무명 가수의 서름을 안고 활동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은 온다더니 2002년에 발표한 마이웨이가 소리소문 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곡이 돼서 2005년 최고의 국민 히트곡이 됐습니다. 자, 오늘 생활력 활기찬 라이브송 주인공은요, 힘든
길로 주저앉고 싶은 사람들을 벌떡 일으켜 세우는 마이웨이의 주인공 가수 윤태규 씨예요. 네. 와, 진짜 감동이에요. 어머나. 어머,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네. 이렇게 제 스토리를 임팩트 있게. 아,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시네요. 아,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마음의 눈물에.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해왔었구나. 이게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뭐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면 첫 곡으로 저희가 끝까지 갑시다 들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노래가 탄생된 그 배경이 좀 우프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에피소드일까요? 네, 웃기면 좀 슬프죠. 네. 예, 자작곡인데 원래는 네. 제가 부르려고 한 노래가 아니고 네. 그래요? 약간 트로트풍의 노래잖아요. 다른 분에게 선물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주위에서 하도 좋다고 그래서 마이웨이보다 더 좋대요. 그래서 제가 직접 녹음을 했는데 네. 부부싸움하고 잠깐 집을 나와서 부부싸움 우프다 벌써 부터 우프네요. 부부싸움하고 새벽에 집 나와서 네. 새벽에 차 안에서 만든 노래. 아우 이 노래가요. 네, 비 오는 날 새벽에 한강변에서 한 3, 40분 만에 완성을 했어요. 그 가사 보면 반성하는 노래잖아. 반성문이에요? 네, 가끔 서운하고 네. 섭섭하고 답답하고 속상해도 네. 매진이 형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네. 아니 더 사실 또 나쁜 쪽으로 쓸 수도 있을 텐데 네. 끝까지 가자라고 한 거는 잘못을 윤태규 씨가 하신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한 사람이 져줘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한 발짝 양보하면 네. 더 많은 복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또 이제 내 잘못은 아니다라는 말씀. 아니 제 잘못이 크지요. 뭐 때문에 싸우셨어요 그날? 애들 대부분 보면 네. 아이들 문제로 싸움이 커지는 것 같아요. 작은 거에서부터 야금야금 말다툼하다 보면 일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네. 그날 집 나갈 때는 보통 신혼 때는 네. 아내가 그 현관문을 이렇게 막았거든요. 네.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네. 나간다 보니까 뒤돌아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 덕분에 이렇게 명곡이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이, 다행이죠. 네. 네. 윤태규 씨 노래 참 제가 좋아하는 곡들 많은데 네. 이 노래는 이제 가슴속에 좀 새겨둬야겠습니다. 아, 제가 미진 씨 알지요? 네, 예. 제 콘서트 때도 옛날에 오셨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네. 한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윤태규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어릴 적에 어떻게 가수의 꿈을 좀 꾸게 되셨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우연히 뭐 친구의 추천으로 어디 가서 가수가 됐다, 뭐 가요제 나갔는데 가수 이런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향이 충남 태안 바닷가 출신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 그곳에서 자랐는데 그 동네 어렸을 때 그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는 막 콩쿨대 있잖아요. 네네네. 그 피에로 붕장하시고 뒤에 붕 메고 이렇게 모아놓고 막 노래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꼭 제가 6, 7살 때 그 자리에 가서 노래 자랑에 나가는 거예요. 6, 7살 꼬마가요? 네. 그럼 가면 주전자 양동이 그때는 선물이 주전자 네. 양동이 양동이 뭐 트랜지스터 라디오. 네. 그걸 꼬박꼬박 들고 들어왔어요. 네네. 그때 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 이 꼬마가 이런 노래 한다고 생각해봐. 어떡해. 얼마나 귀엽다. 재밌었겠어요. 재밌죠. 재밌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노래 잘한다 하니까 네. 그때부터 가수의 꿈이 오. 이제 생긴 거죠.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여태 살면서 가수의 꿈이 변한 적이 없어요. 아 그러셨군요. 뭐 시종일관 가수가 네. 될 거야. 예. 그런데 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출을 하셨던 거예요? 집안에서 너무 반대하니까 약간 보수적인 집안이었어요. 아. 그리고 그 충청도에 계신 우리 집안 분들이 대부분 네. 교사 아니면 네. 공무원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셨군요. 다 반대하니까 네. 나는 어느 대학교 무슨 과를 갈 거야, 예능과를 갈 거야 그러면서 못 가게 하니까 졸업과 동시에 그냥 기타 메고 집 나왔죠. 아. 나는 내가 노래할 거야, 가수가 될 거야. 네. 그럼 어디로 가신 거예요, 가출해서? 서울에서 다시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충주. 충주로? 충주에 왜 내렸냐면 네. 제 가장 친한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 네. 집이 충주에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충북 대학을 간 거야. 네네. 그래서 그 친구 집으로 이제 잠시 가출을 했죠. 저 때는 언제적 사진이에요? 이게, 설마 이게 가출, 바로요. 가출 때 집 나와서 가출해서? 그 충주에서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하기 직전에 저 파마머리 봐요. 저, 아, 왜 저러고 다녔는지 나 모르겠어. 저거 보면 지금도 얘가 아, 너무 재밌는데요. 근데 저게 그 당시는 핫 아이템이에요. 오, 이렇게 머리 파마, 스타일이요? 네, 파마머리에 네. 바지폭 좁게 입고 막 그랬던 네. 거.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네. 친구 집에서 잠깐 숙박을 좀 도움을 받다가 예, 예. 간 곳이 이종환 씨의 쉘브루. 네, 그 충주에서 한 10여 개월 DJ상을 도 하고 노래하면서 네, 네. 실력을 갈고 닦았는데 제 꿈은
이종환의 쉘브루라는 그 대단한 대한민국의 최고 라이브 카페 오디션에 통과하는 거였었어요. 아, 오디션. 예, 거기 오디션에 통과하면 네. 그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럼 오디션이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주말, 월말, 연말까지 계속 이어져요. 네. 근데 결국 연말에 가서 한두 명만 합격을 하는데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거기 합격하기란 네. 거기 거쳐간 선배님들도 많아요. 막 어떤 분이 계십니까? 누가 있으셨어요? 거기 오셔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국민 가수가 되신 분 중에 이제 이문세 선배님도 계시고 이제 범용이 형도 한 두 번 와서 떨어지셨고 김범용 씨. 근데 함께 활동했던 네. 분이 그 당시 최정수, 남궁옥분, 박강성, 강승모, 이태원, 권태수, 뭐 김세화 선 이런 분들이 와. 그때 같이 계셨어요. 어머나. 선배님들이. 그리고 제 밑으로 이제 변진섭 동생이 있었고 와. 이름만 들어도 다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무대는요 네. 좋았던 게 뭐냐면 뭐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수가 와도 그 무대를 내주지 않아요. 그 돌아가신 고 이종환 선생님께서 네. 오디션에 통과한 가수만 쓸 수 있는 무대였기 때문에 네. 너무나 소중했죠. 정말 실력으로만 승부를 예. 보는 곳이었고 그때 거기 합격하고 그 무대에서 얼마나 울었든지 앵콜 곡을 막 두 곡씩이나 부르고 그때 이제 그 무명이었던 최성수 형님이 네. 사이를 보셨어요. 아플립사랑 부르셨던 예, 최성수 남남 씨가요? 부르시고. 네. 예. 그러면 태교 씨는 그때 오디션에서 어떤 곡 부르신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만 19살 때니까 네. 한번 잠깐 해볼까요? 너무 좋죠. 저희가 감사하죠. 저희가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어떤 곡이에요? 그때, 어떤 노래로 오디션에 합격을 하셨을까요? 찡할 것 같은데. 그 로드 스튜어트의 네. I Don't Wanna Talk About It. 아, 그것도 75년도 이때쯤 엄청 유명한 곡이잖아요. 예, 80년대 초반까지. 네. 아, 직접 기타 연주로. 아, 그렇네. 어머나. 그때 19살 때 기억을 더듬어서. 아, 좋아요. 저희도 빠져보겠습니다. 이곳이 쉘브루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볼게요. I can tell by your eyes. That you've probably been crying forever. And the stars in the sky don't mean nothing to you, dear me. I don't want. About it, how it blows my heart. If I stay here just a little bit longer, if I stay here, won't you listen to my heart? My heart to my heart. Whoa, whoa, my heart. 와, 그 당시 오디션에서 이 곡을 부르고 네. 1등을 하셨던 곡입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영광이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펑펑 울었어요. 아마 그때 쉘브루를 이렇게 드나드셨던 분들이나 음악다방을 네. 또 예전에 많이 가셨던 분들은 네. 지금 같이 뭉클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럴 것 같아요. 보통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쉘브루를 아실 거예요. 근데 네. 젊은 친구들은 긴가민가 하는데 흔히 이제 세시봉은 아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 세시봉의 네.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세시봉의 동생이구나. 동시대에 같이 그 라이브 카페가 네. 있었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표현이 너무 적절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래 듣는 사이에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요. 네.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사랑 체리님께서 윤태규 가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노래 가사말이 좋아요. 노래 대박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응원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뮤직 와이프님인데요. 네. 정말 와이프님은 아니시겠죠? 윤태규님을 생활력에서 보다니 와 노래만 듣다가 얼굴 뵀는데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우 쑥스러워라. 네,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어디로 숨으실 곳이 없습니다. 네, 카메라가 단단하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 여태까지 살면서 네. 네.
내가 잘생겼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많이 해서 조금 야유였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몸매는 네. 자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얼굴은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 아유,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응용문자 하나 더 있습니다. 7727번님. 윤태규님 기타 치며 노래하시는 모습이 너무 진지하십니다. 인물도 좋으십니다. 활동이 기대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응원문자 좀 보내주시고요. 저희 질문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 이종환의 쉘브르에서 활동하시다가 해군 홍보단에 입대를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집 나올 때는 꿈이 이제 쉘브르가 꿈이었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니까 막 공부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야지 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노래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 노래 만들고 막 이제 성수영, 진섭이 막 이런 친구들 어울리다 보니까 해군 홍보단을 입대하게 돼요, 사실. 해군 홍보단이라는 곳은 그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 대학 보컬들이나 노래하시는 분들이 군대 갈 나이쯤 되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곳. 아. 거기 오디션 또한 그 쉘브르보다 더 세요. 거기는 제가 대학을 못 갔으니까 그러면 나는 해군 홍보단을 입대하는 것을 대학 음대 간다고 생각하고 저 오디션 준비를 했어요. 그 정도 마음가짐이셨구나. 네.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가수 한 사람이 제대하면 각 대학의 보컬 분들 막 이런 분들이 다 오디션을 봐요. 한 명만 보고. 왠지 지금 추억의 지금 사진들인데. 와 이거 진짜 옛날 사진이네요. 네, 어떤 분들이 있어요? 제일 앞에 지금 지석진이 있고. 지석진 씨? 네. 어머나, 지금은요? 김용만, 지석진. 아, 그분들이 다 해군 홍보단이셨구나. 오른쪽으로 지석진하고 김용만 있는 것 같고 지금 왼쪽으로 김신우라고 귀걸이 회사 부른 친구. 아, 네네네. 아. 예, 저런 친구들하고 같이 군대 생활을 했는데 거기도 이제 합격을 했죠. 그래서 저는 거기 입대할 때 이제 대학 간다는 기분으로 가서 3년 동안 음악 공부 열심히 하고 와야지라고 생각하고.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그 군 제대 후에 1989년에 데뷔 앨범을 내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후가 좀 가시밭길이었다. 제대하자마자 운이 좋게도 대형 기획사에 이렇게 스카우트가 돼서 자작곡으로 외로운 고백을 발표했는데 막 꿈에 부풀었어요. 막 예감으로 느낀 너의 표정이 그때 가요톱딘 있던 시절 막 8위까지 올라갔어요. 가요톱딘 오랜만에 됐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 사무실에 안타깝게 저하고 지금은 가장 절친인데 88 강변가요제 슬픈 그림 같은 사랑에 이상우 씨가 스카우트에서 오게 돼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같은 기획실에 있는데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슬픈 그림 같은 사람 막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뒤차가 되죠. 이제 기획실에서 그 친구를 전격적으로 이제 홍보에 전력을 다하시더라고. 저는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때는 조금 진짜 힘드셨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가시밭길이야. 그때부터. 그래서 가시밭길이라는 표현을 하셨군요. 그래도 그 마이웨이 하면은 지금 뭐 국민 가요잖아요. 자 윤태규 씨한테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벌써 마지막입니다. 내가 말이 너무 많았나? 아니 우리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죄송해요. 우리 윤태규 씨의 인생곡을 꼽는다면 어떤 곡일까요? 어쩔 수 없이 마이웨이죠. 마이웨이. 어쩔 수 없이 마이웨이죠. 제가 그 곡이 탄생 안 했으면 지금쯤 제 모습을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저 한 곡이지만 너무나 이제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수 윤태규 씨와 함께 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가수 노지훈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태규 씨의 인생곡, 와, 윤태규의 마이웨이. 저희가 드디어 라이브로 듣는군요. 마이웨이. 음원으로만 들으셨던 분들은 사실 이 라이브로 얼마나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동안. 저도 너무 듣고 싶었어요. 예, 쉘브르에서 1등으로 당당히 합격하시고 그리고 또 해군 홍보단까지 당당하게 합격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윤태규 씨의 마이웨이. 지금 여러분의 박수로 청해 볼게요. 화이팅! 아주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가 볼 곳 없네. 정말 높이 올랐다 꼈었는데 내려다 볼 곳 없네.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만 어느새 것만은 놈으로 변해 있었어. 누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때론 큰 산 앞에서 무릎 꿇고서 보기도 하려 했어. 처음처럼 또다시 돌아가려고 무작정 찾으려 했어.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만 어느새 것만은 놈으로 변해 있었어. 누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만 어느새 것만은 놈으로 변해 있었어. 누구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누구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